슬로우. 스테파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코닉 친구들한테 선물 좀 해보려고요. 저는 요즘에 빠진 게 있어요. 탑구에 빠져서 친구들한테 이거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호카를 골랐는데 이건 다이소에서 산 주접 스티커. 어때? 친구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짜 화날 뻔했어. 도착. 집입니다. 입구에는 슬리퍼 있고요. 화장실 어디에요? 어머! 오, 이렇게 요 정도? 핫백. 오, 여기 뚜껑도 다 있고. 있다, 있다. 우영우 있다. 봐야지. 하니 슬로우. 지금은 새벽 1시 반이고. 아, 어떡해. 오, 깜짝이야. 여기에 약간. 동네 주민 바이브야? 그니까 누가 봐도 워터방 네. 누가 봐도 워터방 감. 창피. 벌써 뭐? 응. 플렉스 사진. 하니 슬로우. 형제들이 수영 안 하세요? 네. 진짜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아침 5시 반인데 워터밥 안 콜 안 해줘요. 제발.
시간에 노역 끝에 드디어 호텔에 왔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얘기하자면 진짜 DJ 시간이 진짜 개 힘들어. 쉬는 시간이 없어. 문빈이랑 사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완전 신세계 같아. 하니 슬로우. 12시 39분에 오늘의 첫 끼? 오늘의 첫 끼입니다. 아니야. 오늘의 첫 끼 맞긴 해. 근데 어제 못 먹는 거지. 근데 이 밥상을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밥 사줬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유튜브하면서 송윤영이 본인 알아보면 밥 사준다고 하길래 생각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신이 역시는 역시여서 하니 슬로우. 그래서 이렇게 사줬습니다. 저는 약속 지키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말 안 할게요. 먹을게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 버렸습니다. 그럼 저의 워터밤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하는 동시에 저의 부산 브이로그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아니.